13번 볼게요.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맞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2번. 연금소득공제에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900만 원을 공제한다. 한도가 900만 원까지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당연하죠. 3번.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아까 24회 기출문제에서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합산신고를 하지만 확정 신고해야 되지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금을 주면서 연말정산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 그 연말정산으로 저희가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되고요. 4번에 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비과세 된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